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최근 열흘간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지역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올 하반기 열릴 예정이던 지역의 굵직굵직한 축제들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인 신라문화제와 해마다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찾는 안동탈춤축제가 취소됐습니다. 가외 별신구 탈놀이 상설 공연은 8월 21일 중단하였으며 달빛투어 달그락 로얄웨이 체험 프로그램은 취소하였습니다.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시민운동장, 공원 등 종목별 구장, 안동체육관 등에 대해서는 8월 23일부터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 배드민턴장, 볼링장도 8월 24일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우리 지역으로서는 매우 엄중한 결정이었습니다만 대의를 위해 일찍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탈춤축제, 민속축제, 그리고 시민체육대축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영천시도 한약축제 개최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다 결국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일축제와 별빛축제 등 일부 행사는 개최 방식을 온라인으로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만큼 다중시설과 주요 관광지 이용도 제한됩니다.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인고수호, 채무성과학관, 천문과학관, 화랑설화마을은 운영이 중단되고 시상관광지 폐쇄기간은 연장됩니다. 와인턴을 군주산 성마조류센터는 휴관하고 시립도서관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성화체육관 등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종교 활동을 통한 확산 우려에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 단위 교회 행사들도 모두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안 입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여행업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텼던 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 외에 뾰족한 돌파구도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호텔입니다. 극성수기로 꼽히는 8월이지만 객실 예약률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취소가 잇따르면서 다음 주부터는 직원 200여 명중 절반 이상이 휴직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격이 심하죠. 거의 정말 3월달, 4월달 이때는 관광버스를 출퇴근용 버스로 돌려가며 겨우 버티던 지역 여행사들도 이제 두 손을 들었습니다. 6, 7월 잠깐 국내 여행이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긴 장마로 한동안 주춤하다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문의조차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7월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여행업계 피해액은 3조 46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웬만한 광역지자체 한해 예산의 3분의 1과 맞먹는 돈이 날아간 겁니다. 이미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600여 곳이 넘는 여행사가 문을 닫은 가운데 연말까지 최소 1,000곳이 더 폐업할 거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는 50인 이하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식장은 집합 모임 행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민간 다중이용시설로 봐야 할까요? 집합 모임으로 본다면 50인 이하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민간 다중이용시설로 본다면 인원 제한이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를 두고 지자체마다 판단 기준이 엇갈리면서 지역 예식장과 하객들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에 있는 한 예식장입니다. 올 상반기 결혼식 예약 건수는 55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상반기 예정됐던 결혼식 절반 이상이 8, 9월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또다시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호텔 예식장과 달리 전문 예식장은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안동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예식장 하객 수를 50인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실내 수용 인원이 제한되면서 예식장 하객 등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식장 측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깥에 대기를 하고 계시다가 한두 분이 빠져나오면은 다시 이제 그 인원만큼 다시 들어가서 입장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소비자들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참 운영하기가 매우 힘들죠. 안동시와 달리 대구시는 예식장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예식장을 민간 다중이용시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공간만 확보되면 50인 이상도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안동시는 예식장을 집합 모임 행사로 판단해 정부 지침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하로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집합 모임이냐 민간 다중이용시설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지자체 부서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온 겁니다. 결혼식장을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제 50인 이하로 집합 금지에 가는 거를 저희 쪽에서 이제 저희 시 자체에서 판단해가지고 한 거고, 대구 쪽하고는 저희는 상관이 없지요. 지키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50인 그거는 관계없고요. 50미터 이상 우리 쉽게 얘기하면 100평 이상 되는 데는 집합 제한 조치를 취했고요. 집합 제한 뭐 그냥 공고사항이지 별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본격 시행됐지만 애매한 기준과 다른 해석 탓에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외출, 외식도 망설여지는 요즘 답답함을 넘어 불안, 우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코로나 우울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많이 불안해요. 먼저보다 더 불안해요. 대구는 아니 괜찮다 해도 그래도 그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전에처럼 이래 뭐 활발한 기분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걱정. 지금 소통적인 문제도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답답하니까. 코로나19는 사람들의 마음에 또다시 그늘을 내리웠습니다. 최근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걸려오는 상담 전화는 하루 평균 15건. 지난 2, 3월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우울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엔 코로나19에 걸리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지만 최근엔 코로나19가 낳은 경제적 문제와 소통 단절로 인한 외로움, 무기력감 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었습니다. 나라에서도 지원을 좀 해주고 이제 시에서도 지원이 좀 나오는 입장이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게 가장 좀 두려움이 크죠.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의 우울감은 정상적인 반응이라 말합니다. 우울함을 떨쳐내기 위해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잠을 청하는 등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 소소하더라도 좋아하는 활동에 집중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가족이랑 함께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활동들, 그거는 사실 정답이 없거든요.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활동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조금 하시면서 지금 힘든 시기를 다 같이 함께 극복하면 어떨까.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 물리적 방역만큼이나 심리 방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기가 상당히 불편한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선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하고 힘들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이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폭염. 하루 동안 셀 수 없는 인파가 오가는 시내 한복판에서도 마스크를 내리고 다니는 시민들이 자주 보입니다. 수도권발 코로나 확산이 문제화된 지 며칠 안 됐지만 시민들은 더위 앞에 개인 방역이 허술해진 겁니다.
시민들도 이런 현상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도 다시 확산되고 그런데 마스크 안 쓰고 다니시면 걱정되죠. 마스크 쓰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보건당국은 이러한 현상이 2차 대감염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특히 보건용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방역당국도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지금 폭염 속에서도 올바른 마스크 착용만이 2차 대확산을 막기 위한 수칙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독려했습니다. 마스크는 일부만 착용했을 때보다 다 같이 착용해야 감염 위험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코로나 방역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보건당국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꼭 그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이 더 어려우신 분이 많지만 이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처럼 개인 마스크 착용은 폭염 앞에서도 필수 불가결합니다. 일상 속 녹아든 코로나에 어느덧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2차 대감염의 갈림길에 선 현재에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지역에서도 고강도 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실내 공공시설 휴관 등 방역 수위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24일 점심시간 포항 중앙상가의 풍경입니다. 평소 같으면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과 학생들로 한창 붐빌 시간이지만 거리는 대체로 썰렁하기만 합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지난 주말부터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아직 코로나가 막 그 제일교회 안 터졌을 때는 사람들이 좀 다녔는데 그걸로 딱 2단계 위험하다니까 저녁부터 일찍 끝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일찍 거리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각심도 높아졌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한동안 느슨해져 있던 방역의 끈을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차고 다니고 웬만해서 벗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근데 더 좀 마스크뿐만 아니고 손소독하고도 좀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포항시도 23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대응 수위를 격상했습니다.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12종류의 고위험 시설 1,300여 곳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실내 수영장과 체육시설 등 포항시가 운영하는 공공 다중이용 시설들도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1차 대유행이 있던 지난 상반기 상황으로 되돌아간 건데 포항시는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더불어 수도권이나 타 시도로의 이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 쓰기 이제 그 기본입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이제 꼭 이제 시민들 준수를 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또 수도권에서 이제 그 발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이제 그 출장 자제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포항에 이제 올 수 오는 거를 좀 자제를 하도록 하지만 포항시내 일부 PC방은 여전히 영업을 하는 등 방역의 허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고위험군 사업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에 업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검토될 정도로 절체절명의 고비를 맞고 있는 만큼 당분간 고강도 방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2학기 개강을 앞둔 대구 경북권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속속 전환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면과 비대면 혼합으로 수업을 운영할 방침이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비대면 수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대구대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개강 후 2주 동안 전체 학과가 온라인 수업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수업을 2학기 수업을 대면하고 혼합하고 그다음 비대면하고 이렇게 이제 그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만약에 하지 않았더라면 개강을 하면서 이제 과목에 따라서 그렇게 다 운영이 됐을 텐데 지금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그 2주간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2주간은 이제 전면 다 비대면으로 하는 거죠. 대구 가톨릭대는 개강 후 1주간 전체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수강 인원이 50명이 넘는 과목은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합니다. 영남대는 개강 후 7주간 일부 실험 실습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비대면 수업을 운영합니다. 10개 대학이 모여있는 경산은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가격리 의무 준수 등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지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학교 10개 교에 총 4,167명의 유학생이 있으나 이 중 관리 중인 학생이 186명이며 2학기 입국 예정자가 72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입국 단계부터 공항 검역,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학교까지 특별 수송하고 입국 후에는 1일 1회 건강상태 등 모니터링과 자가격리 의무 준수를 지도하며 경산시는 자가격리 유학생들에게 가구당 9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는 한편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진통을 거듭했던 포항 지진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인 피해 지원금 지급 비율을 80%로 올리고 나머지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100% 구제 방안이 마련됐는데 지역에서는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피해 지원금 지급 비율은 70%에서 80%로 올리고 나머지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부담하기로 해 사실상 100%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유형별 지원 한도의 경우 농축산어업시설 3천만 원, 종교사립보육시설은 1억 2천만 원으로 유지됐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당초 6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포항시는 아쉽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시민들이 100%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20%에 대해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0%에서 책임 여부를 떠나서 피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보전 함께 보전해서 100% 맞춰주겠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이제는 지진을 관련된 것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미래 방향으로 또 100% 피해 구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후속 조치 마련해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과 지진 안전망 구축,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 특별법에 명시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방안에 내년도 국비 예산 반영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주민들의 입장이 엇갈릴 수 있지만 주민들을 대변해온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미흡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견뎌온 피해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100% 지급 등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또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등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진통 끝에 시행령이 확정됐지만 과제는 산재해 있습니다. 당장 경북도와 포항시의 지방비 부담 비율을 비롯해 피해자 인정, 지원금 결정은 무슨 근거로 할지, 향후 간접 피해를 포함한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까지 가능할지 적극적인 논의와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다음 달 중으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세심한 관심과 대처도 뒤따라야 합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